리스트뷰. 리스트뷰 객체를 사용해서 문자열 목록을 화면에 표시할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들었던 스피너하고 구조가 좀 비슷해요. 스피너도 그렇고, 리스트뷰도 그렇고, 목록을, 뷰 객체들 목록을 거느리고 화면에 보여주는 역할만 하고, 그다음에 이쪽, 어레이 리스트, 문자열 목록이 있고, 리스트 뷰가 있고, 스피너도 그렇고, 리스트 뷰도 그렇고, 얘네들이 안 하는 기능이 뭐가 있냐면은, 문자열을 하나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텍스트 뷰가 하나 필요하죠. 텍스트 뷰에 문자열을 채워서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이 문자열 하나당 텍스트 뷰 하나 만들어서 문자열을 텍스트 뷰에 채워주는 일을 스피너도 안 하고, 리스트 뷰도 안 해요. 그냥 만들어진 텍스트 뷰 목록을 화면에 보여주는 일만 해. 그러면 그 일을 중간에서 담당하는 게이 어레이 어댑터예요. 스피너하고 구조가 같아. 그래서 스피너 부분을 확실히 복습한 학생은 이 예제가 쉬울 거예요. 계속 복습을 강조했죠. 그래서 에디텍스트에 입력된 문자열을 리스트 뷰에 추가하기 이 기능을 구현해 볼 건데. 자, 일단 구현해서 실행부터 하고 나서 설명을 합시다. 프로젝트 만들기. 203 리스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Empty Activity 골라주고 203 리스트 그리고 패치 네임은 그냥 net.skhu까지만 net. 리스트 뷰 액티버티 화면 만들기. 텍스트는 여기 문자열 리소스 여기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OK 문자열 리소스
오케이. 를 선택해 주면 되고.
자, 다 만들었겠고, 이렇게 간단한 문자를 이렇게 입력하고 버튼 누르면 목록에 이렇게 추가되는 아주 간단한 기능이에요. 설명을 해봅시다. 문자열 목록을 저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리스트 뷰, 그다음에 표시할 문자열 목록에 해당하는 어레이 리스트 뿐만 아니라 중간에 어레이 어댑터가 필요한데, 리스트 뷰는 화면에 자료 목록을 문자열 목록, 무슨 목록, 목록을 보여주는 데 사용이 돼요. 그런데 자료 목록의 자료 각각에 대해서 그 자료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뷰 객체가 생성되어야만 하는데, 이뷰 객체 생성을 리스트 뷰가 안 하고 그걸 담당하는 게 어레이 어댑터예요. 그렇게 어레이 어댑터가 생성한, 이게 즉 자료가 문자열 목록에서 문자열이 10개다. 그러면 각각 텍스트 뷰에 문자열이 보여야 되니까 텍스트 뷰가 10개가 필요하죠. 그 10개의 텍스트 뷰를 그 화면에 배치하고 관리하고 그 역할만 리스트 뷰가 담당해요. 화면이 안 보여? 그 역할만 리스트 뷰가 담당을 해요. 자료 목록에 자료가 문자열일 때, 문자열 10개라고 하면 문자열 하나당 텍스트 뷰가 하나씩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게 텍스트 뷰 10개, 10개의 텍스트 뷰를 화면에 배치하고 뭐 스크롤이랄지 그런 것만 리스트 뷰가 담당해요. 이렇게 다른 뷰를 거느리고 있는 그룹에 해당하는 클래스들의 가장 부모 클래스가 뷰 그룹이야. 뷰 그룹. 뷰 그룹은 어떤 클래스들을 말하냐면, 다른 뷰들을 여러 개 그룹으로 거느리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클래스들의 가장 부모가 뷰 그룹 클래스예요. 또 지금 리스트 뷰도 뷰 그룹이고, 우리가 라디오 버튼 그룹 있었죠. 라디오 버튼 그룹도 뷰 그룹이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도 뷰 그룹이에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뭐냐면은, 여기 레이아웃을 보면 여기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모든 액티비티의 내용에 해당하는 뷰들 중에서 루트에 해당하는 루트 뷰 객체가 있고, 그게 디폴트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객체예요. 얘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레이아웃 그 편집할 때 이렇게 우리가 추가하는 그런 다른 뷰들을 배치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레이아웃 객체야.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객체야. 얘도 뷰 그룹이죠. 왜냐하면 내부에 다른 뷰들을 그룹으로 거느리고 뭐 배치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뷰 그룹. 그뷰 그룹 중에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도 있고 리스트 뷰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봤던 라디오 버튼 그룹도 있었죠. 그런 애들의 부모 클래스가 뷰 그룹 클래스고. 자, 어레이 리스트, 문자열 목록. 어레이 리스트 어댑터. 어레이 어댑터. 어레이 어댑터는 어레이 리스트 객체로부터 문자열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다가 뷰 객체를 하나씩 생성하고 문자열을 채워서 리스트 뷰에 전달을 해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객체는 내부에 스트링 객체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죠. 거느리고 있는 부모 객체고, 마찬가지로 리스트 뷰 객체도 내부에 텍스트 뷰 객체들을 거느리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문자열이 6개라면 텍스트 뷰도 6개여야지. 그래서 문자열 하나당 텍스트 뷰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얘가 한다고, 어레이 어댑터. 리스트 뷰는 그냥 화면에 얘네들을 배치하고 스크롤하고 보여주는 역할만 하지 만드는 역할은 안 해요. 역할을 분담한 거지. 리스트 뷰의 역할과 어레이 어댑터의 역할을 나눈 거예요. 레이아웃 리소스 XML 파일. 화면에 표시할 뷰 객체들의 배치 혹은 그뷰 객체의 그 형태, 뭐 서식 이런 걸 지정하는 게 바로 우리가 레이아웃 리소스 XML 파일이죠. 이거
지금 우리가 방금 만든 이거, 이게 바로 레이아웃 리소스죠. 우리는 지금 디자인 보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배치하고 속성을 지정했지만 코드 보기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이게 XML이죠. 제일 루트에 여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루트고 그 안에 세 개의 뷰가 있는데 제일 바깥에 루트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고 그 안에 버튼, 텍스트, 뭐 리스트 뷰가 있고 뭐 이런 서식이 어쩌고 이런 걸 우리가 다 디자인 보기에서 설정을 했죠. 디자인 보기에서 작업을 했지만 작업 결과 만들어진 건 XML 파일이야. 이런 레이아웃 리소스 XML 파일 안에 어떤 뷰 객체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형태는 어떻고 서식은 어떻고 이런 걸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죠. 이 레이아웃 리소스 XML 파일의 아이디가 자바 소스 코드에서는 이런 형태지. r.layout.activity main 이런 형태죠. 그런데 안드로이드 시스템인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리소스들도 있고 그런 리소스들의 아이디는 r 앞에 안드로이드 점이 붙어요. r 앞에 안드로이드 점이 붙었다 이 말은 이 리소스는 안드로이드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리소스다라는 뜻이에요. 안드로이드 점을 제외하고는 포맷이 똑같아. r.layout. 뭐뭐뭐뭐. 화면에 표시할 뷰 객체들을 자동으로 생성할 때, 자, 뷰 객체들을 생성할 때 레이아웃 리소스 XML 파일을 가지고 생성하는 것이 제일 편하지.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야. 일일이 코딩해서 생성할 수도 있어요. 일일이 자바로 코딩해서 생성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귀찮지. 레이아웃 리소스 XML 파일 만들어준 다음에 이 형태로 자동으로 만들어라. 이게 편하죠. 그래서 요런 레이아웃 리소스 XML 파일이 있어요. 이게 아이디인데 android.r.layout.simple list item 1. 자, 이게 간단한 문자를 하나 보여줄 때 필요한 텍스트 뷰, 그 텍스트 뷰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은 거야. 스피너 예제에서도 이걸 사용했지. 그거예요. 스피너도 그렇고 리스트 뷰도 그렇고 간단한 문자를 하나를 볼 때는 이 레이아웃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걸 매번 간단한 문자를 하나 보기 위해 필요한 텍스트 뷰 하나 레이아웃인데 이걸 매번 만드는 건 귀찮잖아. 자주 사용할 텐데. 그래서 안드로이드에 이미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안드로이드에 만들어 놓은 저 레이아웃의 이름이 저거예요. 자, 뭐 레이아웃 설정 부분은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겠고, 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스트링 리소스도 역시 안드로이드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문자 리소스의 아이디도 역시 r.android.string. 뭐뭐뭐예요. 자바 쪽에서 아이디는 r. 아, 참참. android.r.string. 뭐뭐뭐. 그런데 XML에서는 그게 골뱅이 안드로이드 콜론 스트링 대시 뭐뭐뭐고 또이 스트링 리소스가 안드로이드 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android.r.string.ok 자바 쪽에서 아이디는 그다음 XML 쪽에서 아이디는 이런 형태. 어레이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그 문자열 목록이어야 되니까 뭐 미리 문자열 두 개를 채웠어요. 근데 실제 앱이라면 서버에서 목록을 받아오겠지. 서버에서 목록을 받아오겠고 그다음에 어레이 어댑터를 만들었어요. 어레이 어댑터 첫 번째 파라메터는 액티비티 디스고 두 번째 파라메터가 바로 그 어레이 어댑터가 만들어야 되는 뷰 객체 뷰 객체를 만들기 위한 레이아웃 리소스 아이디예요. 저 레이아웃 리소스를 지금 안드로이드에 이미 제공되는 레이아웃 리소스 아이디를 주었는데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도 돼요. 레이아웃 리소스 하나 만들어도 되고 그다음에 어레이 리스트가 주어졌고 그러면
자, 어레이 어댑터가 일하기에 충분한 데이터가 주어진 거야. 어레이 어댑터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 문자를 하나당 요 레이아웃 리소스에 들어있는 정보대로 비우객체를 만드는 것을 얘가 하죠. 그 다음에 저 레이아웃 리소스 안에는 텍스트뷰 하나 들어있어. 그 다음에 find view by id에서 리스트 뷰를 꺼내고 찾아서 꺼내고 이 리스트 뷰에다가 아답터를 연결해 줘야 리스트 뷰가 이 아답터한테 시켜서 뷰 객체를 만들어서 받쳐라 라고 일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문자열이 지금 현재 두 개뿐이니까 그러면 이 아답터는 요 리소스대로 텍스트 뷰를 두개 만들어서 리스트 뷰한테 받치겠지. 그러면 리스트 뷰는 그걸 이제 거느리면서 화면에 보여주고 뭐 스크롤 기능이랄지 그런 것만 담당하는 게 리스트 뷰예요. 그다음 버튼. 자, 버튼을 찾은 다음에 버튼이 클릭이 되면 뭘 하느냐? 에디트 텍스트에 입력된 문자, 에디트 텍스트를 찾고 에디트 텍스트에 입력된 문자열 꺼내서 그것을 어레이 리스트, 이 어레이 리스트, 이 지금 이 어레이 리스트가 지금 아답터한테 준이 어레이 리스트, 이게 문자열 목록이죠. 거기에다가 에디트 텍스트에서 꺼낸 문자열을 채운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문자열만 채운다고 뷰 객체가 즉시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문자열만 만든다고 해서 그게 문자열이 바로 화면에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방금 추가된 문자열에 해당하는 텍스트 뷰를 또 만들어야 되겠지. 그 텍스트 뷰를 누가 만들어요? 아답터가 만들잖아. 이 아답터한테 야, 데이터 추가됐으니까 그 추가된 데이터에 해당하는 그 텍스트 뷰를 만들어라. 여기에 지정된 대로 만들어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dapter.notify.dataset changed. 데이터가 바뀌었으니까 이게 추가되었으니까 혹은 삭제되었으니까 뷰 객체 알아서 네가 만들고 뭐 필요 없어진 건 없애버리고 해라 라고 하면 아답터가 역시 뭐 추가된 데이터에 대한 뷰 객체를 또 새로 만들어서 리스트 뷰한테 또 갖다 받쳐요. 그럼 리스트 뷰가 화면에 그리고 화면에 그리는 게 아니라 화면에 배치하고 오케이. 뭐 어렵지 않죠? 자, 메인 액티비티 수정한 부분은 버튼의 텍스트가 다 대문자로 보이는 거, 거기는 끈 거고 이건. 자, 이제 이전 202 뷰스 예제에서는 각 화면 전환할 때 메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버튼으로 전환할 거예요. 버튼 만들고 그 버튼이 클릭됐을 때 즉시 호출될 메소드 이름 적어주고 그 버튼의 백그라운드 틴트 그 버튼의 기본 노멀 보통 버튼이 회색 배경색이 노멀하지 않나? 주황색, 아니, 보라색 배경은 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자, 백그라운드 틴트에서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게 컬러 리소스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컬러 리소스 안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보이는 컬러 리소스는 안드로이드에 이미 만들어진 컬러 리소스겠지. 여기서 버튼에 대한 버튼이라고 입력하면 컬러 리소스 이름 중에서 버튼이라는 이름 문자열이 포함된 컬러 리소스들을 보여주는데 여기 나오는 게 컬러 버튼 노멀이라고 보이죠. 이 컬러 리소스를 선택해주면 돼요. 그리고 텍스트 컬러도 여기서 이거 눌러주면 블랙 컬러 리소스가 보이죠. 이걸 선택해주면 되고. 왜 컬러 리소스를 선택해 줘야 되냐면 안드로이드 시스템 내 만들어진 컬러 리소스는 다크 버전하고 라이트 버전 둘다 있어요. 그래서 블랙 컬러가 이건 라이트 버전에서는 검은색으로 보이겠지만 다크 버전에서는 흰색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가급적 다크 버전, 라이트 버전 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색깔을 지정할 때, 이렇게 흰색이면 여기다가 이렇게, 아니, 검은색이면 샵 000 하면 검은색이야. 근데 이건 검은색 고정이야. 다크 버전이든 라이트 버전이든 검은색 고정이라서 좋지 않고, 가급적 색깔을 지정할 때는 컬러 리소스를 선택해 주는 게 바람직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에 이미 만들어진 컬러 리소스는 이미 다크 버전, 라이트 버전 두개다 만들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새로 등록하는 컬러 리소스는 여러분이 이제 다크 버전, 라이트 버전 두개다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컬러 리소스 만들 때 여기 플러스 누르고 컬러 밸류라고 이렇게 클릭해서 만들 때 여기 밸류스를 체크하고 리소스 네임 적어주고 여기서 리소스 밸류에서 색깔을 골라주고 여기 밸류스 그다음에 여기 이걸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번에는 여기 밸류스 나이트라고 보이죠? 똑같은 이름의 밸류스 나이트 버전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지. 이 밸류스를 체크하고 리소스 네임, 리소스 밸류가 색깔 이렇게 지정한 건 라이트 버전에서 보이는 색깔이고 이걸 끄고 이것만 키고 또 똑같은 이름 값 적절하게 보여주는 건 이건 다크 테마에서 보여줘야 되는 색깔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자열 리소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언어를 바꿀 때그 해당 언어로 문자열이 자동으로 바뀌길 원하니까 문자열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컬러 리소스를 사용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다크 테마, 라이트 테마 바꿀 때그 컬러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컬러 리소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바꿀 필요 없다. 다크 테마든 라이트 테마든 똑같은 색으로 보여야 된다. 이런 것은 굳이 컬러 리소스 사용할 필요도 없고 문자열도 마찬가지지. 언어를 바꾸더라도 이 문자열은 그냥 영어로 그냥 언제나 영어로 보여야 된다. 그러면 굳이 문자열 리소스 사용할 필요 없지. 그래서 여기 이 버튼에 텍스트가 리스트뷰인데, 뭐 리스트뷰는 리스트뷰지, 뭐 영어로, 한글로 뭐 번역할 필요가, 뭐 중국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문자열 리소스 필요 없이 그냥 여기 텍스트에다가 리스트뷰라고 바로 입력해 버리면 돼요. 그다음 리사이클러 뷰. 그 리스트뷰가 사용하기 간단해서 좋은데 리스트뷰가 들어있는 이 그룹이 여기 레가시 그룹에 들어있잖아. 이 말은 이 그리드 레이아웃, 리스트뷰, 뭐 탭호스트 얘네들이 즉이 레가시 이 탭에 들어있는 이 그룹에 들어있는 애들은 레가시 유산이다. 과거의 유산이다. 과거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아직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가시 그룹에 모여 있어요. 과거의 유산이다라는 뜻이야. 그럼 리스트뷰가 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바람직한 대안은 뭐냐? 대안이 리사이클러 뷰예요. 그래서 리스트뷰하고 리사이클러 뷰하고 비교를 하면 구현하기는 리스트뷰가 간결하고 편해. 리스트뷰가. 근데 단점은 비효율적이에요. 성능이 나빠요. 반대로 리사이클러 뷰는 구현하기 복잡해. 대신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PC에서 돌아갈 거라면 PC는 워낙 CPU가 빵빵하고 무엇보다도 배터리 걱정 안 해도 되니까 PC에서는 구현하기 편한 쪽을 일반적으로 택해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성능도 성능이지만 무엇보다도 배터리 때문에 좀 구현하기 불편하더라도 성능, 효율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구현하기 불편한, 그렇지만 성능이나 효율은 좋은 리사이클러 뷰가 대안이 된 거예요. 자, 전체적인 구조도 리사이클러 뷰도 같아요. 왜냐하면 대안이기 때문에 구조가 같지.
리사이클러 뷰가 있고, 리사이클러 뷰 아답터가 있고, 오른쪽에 데이터 목록에 해당하는 어레이 리스트가 있고. 역할이 같아요. 리사이클러 뷰는 그냥 뷰 객체들 목록을 거느리고 화면에 보여주고 스크롤하고 이런 기능만 담당하고,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한 뷰를 만드는 건 리사이클러 뷰가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이 아답터가 해요. 지금 이 부분 설명이 아까 리스트 뷰에서 했던 설명하고 똑같아. 그냥 리스트 뷰 대신 리사이클 분류 이름만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리스트 뷰보다 구현하기 불편한 부분이 바로 이건데, 리사이클러 뷰 아답터 클래스. 리사이클러 뷰 객체와 어레이 리스트 객체 중간에 리사이클러 뷰 아답터 객체가 필요한데, 이 리사이클러 뷰 아답터 객체는 어레이 리스트로부터 문자를 하나씩 가져와서 뷰 객체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채워서 리사이클러 뷰한테 갖다 받쳐야죠. 자, 이걸 우리가 구현해야 돼요. 리스트 뷰하고는 달리 이 아답터를 직접 구현해야 된다라는 것이 불편한 점이야. 그래서 자동으로 되면 편한데 비효율적이기가 쉽지. 리사이클러 뷰는 아답터를 직접 구현해야 되는 수고로움은 있지만 대신 성능과 효율이 좋다. 그게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다음 우리가 뷰 객체를 만드는 가장 귀찮은 방법은 자바 코드로 일일이 하나하나 new 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가장 귀찮죠. 그리고 뷰 객체를 생성하는 간단한 편한 방법은 레이아웃 리소스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빵 만드는 게 편하죠. 레이아웃 리소스만 있으면 레이아웃 리소스의 XML 파일에 들어있는 대로 뷰 객체가 자동으로 빵 만들어지는 그런 기능이 안드로이드에 자동으로 제공이 되는데, 그런 기능을 안드로이드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레이아웃 인플레이션.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은 레이아웃 리소스 XML 파일의 내용대로 뷰 객체들을 자동으로 빵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문자열 목록이다. 이렇다면은 레이아웃 리소스를 아까 안드로이드.r.layout.simple list item 1 이걸 사용하면 되는데, 이제 풀제 갈때 간단하게 문자열만 목록에 보이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아이콘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또 화면이 좀 아기자기해야지 썰렁하게 문자열 하나만. 그렇지. 이렇게 화면에 문자열 목록만 있는 건 너무 없어 보이지. 아이콘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문자열 하나만 목록인데 그 목록이 문자열 하나다. 이건 너무 드물고. 그래서 이것저것 뭐 아이콘이랄지 뭐 체크박스랄지 뭔가 요소가 더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 요소를 더 넣기 위해서는 그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에 체크박스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혹은 오른쪽에 아이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데이터 항목 한 개를 보여주기 위한 레이아웃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레이아웃은 화면 전체에 대한 레이아웃이었지, 화면 전체에 대한 레이아웃이 아니라 데이터 항목 한 개에 대한 레이아웃을 만들어야 해요. 자, 그렇게 리사이클러 뷰 1 액티버티를 만들어 봅시다.
지금 간혹 편집하다 보면 이 지금 디자인 보기에서 액티비티 화면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뭔가 우리가 편집하다가 뭔가 꼬인 거야. 그러면 코드 보기 들어가서 일단 입력했던 내용을 지워요. 가장 최근에 입력했던 내용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지우면 돼요. 지우고 나서 저장하고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면 보일 거야. 꼬인 부분이 지워진 거야. 그리고 아까 지울 때 컷으로 지웠거든? 그러면 얘가 꼬였는데 여 속성 중에 하나가 꼬였단 얘기죠. 뭐가 꼬였을까? 꼬일 만한 거 없는데? 꼬일 만한 거 없는데 왜안 보이지? 꼬일 만한 거 없는데 안 보였던 건 버그였던 모양이네. 이렇게 코드 들어가서, 왜냐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는 귀찮잖아. 코드 들어가서 가장 최근에 추가했던 그런 비유객체 하나 지우고 저장하고 디자인 보기로 되돌아가면 다시 보이게 될 거예요. 여기 컴포넌트 트리를 보면 이 화면 전체 루트에 해당하는 뷰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고 그 아래에 버튼 하나, 에디트 텍스트 하나, 리사이클러 뷰 하나 이렇게 세 개의 자식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안에 들어있죠.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우리가 지금까지 화면 배치를 이렇게 편집한 것은 Constraint Layout 클래스의 기능을 사용한 거예요. 그 Constraint 연결선, 그 연결선으로 배치를 결정하는 게 바로 Constraint Layout의 기능이에요. 안드로이드에서 여러 뷰 객체들을 자식으로 거느리면서 이 자식 뷰 객체들의 화면 배치를 관리하는 클래스를 Layout 클래스라고 부르고 안드로이드의 이제 대표적인 Constraint Layout 중에 하나가 Constraint Layout. 이 상하 좌우 이 연결선, 연결선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우리가 배치를 결정하죠. 이게 Constraint Layout의 기능이고. 그 다음, WEMU1.xml 생성. 아까 말했듯이 화면 전체에 대한 레이아웃이 아니라 화면에 표시할 데이터 항목 한 개, 그한 개를 어떤 뷰로 보여줄 거냐, 그리고 폰트 크기는 얼마로 할 거고, 뭐, 백그라운드 컬러는 어떻게 할 거고, 전반적으로 화면에 표시할 데이터 항목 한 개, 뭐 옆에 체크박스가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아이콘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또는 한 줄짜리 텍스트가 아니라 두 줄짜리 텍스트일 수도 있고, 이런 레이아웃, 데이터 항목 한 개에 해당하는 레이아웃을 만들 거고, 그 레이아웃의 이름을 메모1이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레이아웃 오른쪽 버튼 누르고, New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선택해주면 되고. 여기 루트 엘리먼트.
이 레이아웃의 루트 항목을 뭘로 할 거냐? 디폴트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선택되어 있죠. 다른 레이아웃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뭐 굳이 뭐 우리가 익숙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좋겠죠. 오케이 해주면 되고. 텍스트 크기를 18SP로 좀 크게 키워주고, 아이디는 텍스트 뷰. 그 다음에 레이아웃 하이트가 랩 컨텐트 해야 돼요. 레이아웃 위드는 매치 컨스트레인트. 0dp지만 레이아웃 하이트는 랩 컨텐트. 컨텐트의 크기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레이아웃 하이트. 그 다음에 패딩, 마진이 아니라 패딩, 경계선 내부 여백이 패딩이죠. 패딩 속성을 찾아서 8dp라고 입력해 줍시다. 여기 애트리뷰트 찾는 방법은 여기 돋보기 모양 검색 아이콘 눌러서 찾으면 되네요. 패딩 8dp. 자, 그 다음에 이거 주의할 점. 이거 구현 시험 볼때 이거 때문에 망하는 학생 꽤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게 화면 전체에 대한 레이아웃인가 아니면 데이터 항목 한 개에 대한 레이아웃인가? 화면 전체가 아니라 데이터 항목 한 개에 대한 레이아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레이아웃의 루트, 이뷰 지금 만들고 있는 뷰의 루트 뷰 객체가 누구지? 이 텍스트 뷰인가? 아니지.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루트 뷰 객체죠. 그래서 이 레이아웃의 하이트가 얼마냐는 이 루트인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의 하이트를 보면 되겠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클릭을 하고 레이아웃 하이트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매치 패런트라고 돼 있죠.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의 높이 하이트가 매치 패런트. 얘가 루트니까 얘 패런트는 액티버티지. 액티버티의 높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하나의 높이가. 근데 이 레이아웃이 화면 전체에 대한 레이아웃인가? 아니지. 데이터 항목 한 개에 대한 레이아웃이지. 근데 데이터 항목 한 개에 대한 레이아웃의 높이가 화면 전체 높이면 돼? 안 되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데이터 항목 한 개에 대한 뷰 객체의 높이가 화면 전체 크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화면에 데이터 하나씩밖에 안 보이겠지. 자, 이게 이 구현 시험에서 이 리사이클러 뷰 구현 시험에서 이 실수를 하는 학생이 많이 나와요. 당황을 하지. 왜냐면 리사이클러 뷰를 구현했고 데이터 목록에 데이터를 추가했는데도 화면에 데이터 한 개밖에 안 보여. 이런 그래서 이제 당황을 하고 뭐가 잘못됐지? 하고 그한 시간 반 동안 해결 못 하고 시험을 망하는 학생이 꼭 나와요. 그건 뭘안 했기 때문이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의 하이트를 매치 패런트가 아니라 랩 컨텐트로 줄여주는 걸안한 거야. 데이터 항목 하나의 하이트는 매치 패런트가 아니라 랩 컨텐트여야 하죠. 꼭 데이터 항목 하나에 대한 레이아웃을 만들 때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하이트를 랩 컨텐트로 바꿔주는 거. 이걸 까먹지 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중에서 몇몇 학생은 그걸 까먹고 구현 시험을 망할 거야. 꼭 시험 볼 때마다 한두 명씩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먹지 마요. 리사이클러 비율을 구현했는데 화면에 데이터 한 개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내가 데이터 애드한 게 애드가 안된게 아니고 이걸 까먹은 거야. 아무리 데이터를 애드해도 데이터 화면에 데이터 한 개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타이틀을 매치 패런트로 놔둔 거야. 이거 꼭 기억하기 바래요. 그다음 안드로이드에서 크기 단위 DP, Density Independent Pixel. 이게 화면 해상도와 무관하게 일정한 크기로 보이도록 이게 하기 위한 단위예요. 뭐 고해상도에서는 작게 보이고 저해상도에서는 크게 보이고 이러면 곤란하잖아. 버튼의 크기를, 여백의 크기를 DP 단위로 지정하면 저해상도든 고해상도든 일정한 크기로 보여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우리가 크기를 지정할 때 픽셀 단위로 안 지정하고 DP 단위로 지정했죠. 픽셀 단위로 지정하면 고해상도에서는 작아지고 저해상도에서는 커. 그래서 안 돼요. 스마트폰은 해상도가 워낙 다양해서. 그다음에 SPD 단위가 있어요. 이것도 화면 해상도하고 무관한 단위인데 이건 폰트를 설정할 때는 SP 단위를 쓰는 게 좋아요. DP보다. 왜냐하면 DP보다 SP가 한 단계 더 나간 단위인데 뭐냐면 스마트폰 환경 설정 가서 폰트 크기를 크게 작게 그 환경 설정에서 바꾸는 기능이 있어. 그래서 그 부모님, 뭐 할아버지 세대들은 그 작은 글씨가 잘안 보이니까 스마트폰 글자 크기를 전반적으로 키워요. 여러분들은 작은 글씨 한 화면에 많은 내용이 보이는 게 좋지만 그런 시스템 설정, 시스템 폰트 설정에 따라서 폰트가 저절로 설정대로 커지고 비례해서 작아지고 그렇게 폰트가 여러분 앱에서도 그렇게 폰트가 조정돼야 되겠지. 그러기 위한 단위가 SP야. 그래서 폰트 크기를 SP로 안 하고 DP로 폰트 크기를 지정해버리면 환경 설정과 무관하게 폰트 크기가 고정이라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리사이클러 뷰에서 귀찮은 점이 리사이클러 뷰 아답터를 구현해야 된다는 점이죠. 리사이클러 뷰 1, 액티버티에서 사용할 아답터라서 안 헷갈리게 이 아답터의 이름도 리사이클러 뷰 1 아답터라고 액티버티 이름과 좀 비슷하게 맞춰줍시다. 자, 화면에 비슷한 설정의 뷰들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할때 매번 새로 만들지 말고 예를 들자면 얘랑 비슷한 걸또 만들겠다. 그러면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서 복제를 해요. 추가를 해요. 그러면 여기 화면은 겹쳐 보이니까 안 보이지만 여기 컴포넌트 2에는 하나 더 추가된 게 여기 보이지. 얘를 이제 움직이면 위치를 바꾸면 아, 또안 보인다.
이렇게 간혹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디자인 부위가. 그럼 아까 말했듯이 코드 보기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추가한 애를 지워주면, 지워주고 저장하고 디자인 보기로 되돌아가면 이제 다시 보이죠. 그리고는 혹시 모르니까 아까 지워졌던 걸 컷으로 지웠는데 컨트롤 V로 다시 붙여넣어봐. 그리고 저장하고 디자인 보기로 가면 보일 거야. 이게 버그지. 꼬인 것도 아닌데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아무튼 리사이클로 뷰원 버튼을 복제해서 하나 더 만들었고, 배치만 바꿔주면 되지. 이렇게 배치 바꿔주고 여백 조정해주고 뭐 약간 조정해주면, 비슷한 컴포넌트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할때 매번 새로 만들지 말고 이렇게 비슷한 걸 복붙해서 만들면 좀 편하죠. 내가 뭔가 실수한 것 같은데, 이것도 잘 봐요. 그, 실행해 봤더니, 좀, 처음에는 잘 보여. 원, 투. 근데 여, 여백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대로 처음에는 잘 보이는데, 여기다가 버튼을 넣자마자 얘네들이 없어졌어요. 버튼이, 키보드가 내려오면 다시 보이고. 그럼 짐작이 되죠? 키보드가 나와서 얘가 위로 말려 올라간 것 같아.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입력을 하면, 그치, 말려 올린 것 같죠? 여기에 원, 투, 세 번째 입력한 거, 네 번째 입력한 거, 다섯 번째 입력한 게 이렇게 나오죠. 레이아웃 배치를 뭔가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자, 그러면 뭘 실수했나? 응? 실수한 거 없는데? 잘했는데? 실수한 거 없는데 이러네? 뭔가 또 안드로이드가 달라졌군.